형,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아, 어제 혜선이 형이랑 사람들이랑 술 마셨잖아요. 네, 한국에서 형들이랑 술 먹는 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평소에 쿨하던 형들도 술 막 엄청 마시면은 막 술 먹으라 그러고 막 엄청 무서워지고. 그래서 한국에서 형들이랑 술 그만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저번에 만난 기요미 형 있잖아요. 그 형이랑만 술 마시려고. 그래도 캐나다에서 온 형이랑 술 마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아, 형! What's up, bro? 저 왔어? 잘 지냈어? 아, 형, 저 진짜 힘들었어요. 아, 형들이 막 술 먹이고 그래가지고. 맞아, 맞아. 한국에서 형들이랑 술 먹으면 형들이 술 먹이고 그래. 형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되게 힘들었어. 오늘 편하게 마시자. 아, 편한 거 진짜 좋아요, 형. 하나씩 고기 다 왔습니다. 뭐해, 벌초? 고기 안 구워? 아, 저 진짜 구우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. 아, 딴 생각. 형, 제가 형 한 잔 따라줄게요. 벌초 인생 편하게 살았나 보네. 형, 죄송해요. 형이 다 널 사랑해서 그래. 사랑 넘치니까 그런 거야. 아, 형, 진짜 저 한국에서 별의별 다 있었어요. 아, 진짜 한 번은 핸드폰 사러 갔는데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본점포 아저씨랑 똑같은 거. 요즘 많이 바빠? 아니요, 저 하나도 안 바빠요, 진짜. 그럼 마셔. 안녕 친구들, 혹시 유튜브 알아요? 저희 채널 구독하기 안 눌렀다고 들었는데 눌러주면 안 돼요? 지금 눌러주세요.